이쪽은 안덕면에 있는 웅산인데 그 산방산 중턱에 굴이 있으니 산방굴이라 하며 이 굴 안에 있는 절이 산방굴사이다. 해안선의 모습은 뛰어나고 아름다운 경치다. 산방산의 줄기가 급히 바다로 이어져 기암절벽을 이루면서 언덕을 형성한 이 해안은 그 모양이 마치 용이 머리를 들고 바다로 내려가는 것 같다고 하여 용머리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 해안은 최초로 외국에 한국 및 제주도를 소개한 책자 하멜 표류기를 저술한 네덜란드인 하멜이 제주도와 인연을 맺게 된 표류 지점이어서 이 자리에 기념비를 세워 그 옛날의 망망대해를 회상케 하고 있다. 꽃잎에 맺혀 있고
그 규모나 경관에서 으뜸으로 꼽는 것이 바로 천지연 폭포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가 그 장엄한 포형악을 연출해내는 천지연 폭포를 보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소리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에 도취되고 만다.
앉아, 앉아 보여, 앉아. 어떻게 잡히게 해야 되겠네. 일어서세요. 합시다, 이거 반동 준비. 반동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반동 간에 군가한다, 군가. 진짜 하나의 요령은 악으로 깡으로. 하나, 둘, 셋, 넷. 반응구만. 에헤이. 가세요. 왜 안 맞춰? 자, 앉아보세요. 신랑님 모르겠다. 야, 가려고 앉아봐요. 카메라 보고 얼마? 만 원. 여기도 만 원. 이랬지, 아니야, 천 원. 어, 지갑대로. 여기. 지갑. 10원. 안에도 있고. 여기도. 여기. 봉투채로 여기. 만 원. 여기. 반지. 반지를 뺏어버렸네. 지갑. 지갑 한번 보여줘봐요. 얼마나 있냐. 여기는. 숙주. 여기. 숙주. 이 집은 만 원. 누구 다 뺏기고, 이쪽은. 아, 마누라. 예. 자, 고드리세요. 하나, 둘, 셋, 넷.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경치가 많아져 안타깝기 그지없다. 영주 12경 대신 신영주 12경을 추첨해 본 적도 하지만 어디 그 옛날의 풍류만 할까. 성사
산 일출. 마치 둥근 불덩어리가 바다에서 솟아나 꿈틀거리며 다가오는 것 같은 감동을 주는 경관. 영실 기암, 한라산 정상 서남쪽의 기암들과 주위의 울창한 숲과 진기한 화초들,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의 일대 장관. 산포 조호, 산지포에서 한가로이 낚시질하는 풍경. 녹담 만설, 이른봄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뜨리는데 백녹담 정상에는 아직도 흰눈이 덮여있는 아름다운 모습. 고수 목마, 봄철의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말대의 모습. 영구 춘화, 기암절벽과 어우러져 피는 철쭉꽃의 경치. 귤림 추색, 늦가을 제주시에 올라서 바라보는 귤밭 풍경. 산방굴사, 산방굴사에서 바라보는 해안산의 풍경. 용연 야봄, 배를 띄운 용연의 밤 풍경. 서진노섬, 서귀진의 섬에서 바라보는 서귀해안의 절경과 여름철 저녁 때 남쪽 하늘에 남극 노인성을 바라보는 경치. 정방하포, 서귀포 앞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바라보는 정방폭포의 경치. 사봉낙조, 사라봉에서 한라산을 등 뒤로 두고 바다로 해가 지는 석양의 풍경. 이것이 영주 12경이다. 제주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섬. 아름다운 자연, 공해 없는 환경.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만큼이나 철새들도 많다. 저새, 황새, 먹황새 등의 희귀조를 비롯하여 수많은 새들이 해마다 날아든다. 한철을 보낸 철새들이 제주도를 못 잊어 다시 찾아오듯 이곳을 다녀간 사람이면 누구나 다시 찾아오기를 원한다. 태고의 신비 가득한 한라산. 아름답고 수려한 경관. 때묻지 않은 고유한 민속. 이 모두가 찾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인지 모른다.